야잔 고몽입니다. 영화 대 영화가 아닌 드라마 대 드라마 시작합니다. 저는 지파! 여기 조금 유난스런 가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딨어 내가? 강원지 변호사 여기 있어요. 고향집에 온 느낌이 들어요. 당신 정체가 뭐야? 저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집합은 필수, 참견은 선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투숙객들이 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수상한 곳. 전지적 옆방 시점으로 바람잘날 없는 복막내 여사의 낙원 여인숙입니다. 호래비 마음 과부가 안다는 옛말도 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여기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에게 참견하고 싶지 않은 나몰라 패밀리도 있죠. 야! 지금 야라고 하셨어요 형님? 했다 어쩔래!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형님? 유치한 건 애들이 한 수 위. 야! 집안 꼬락서네 하군. 고성은 필수, 싸움은 선택.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전지적 비난 시점으로 살아가는 콩가루 집안. 구성 호텔 되시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누이. 누이? 대체 이 두 집안은 어떤 인연인 걸까요? 지금부터 이 둘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너가 쪽집이 같은 놈은 마을에서 안 돼. 먼저 낙원 여인숙부터 찾아가 보죠. 낙원 여인숙, 오늘 밤은 여기서 자자요. 구성 호텔 스위트룸에서 폼나게 자기로 했잖아. 오늘만큼은 당신한테 호강시켜주고 싶어. 마지막 밤이잖아. 아니 첫날 밤도 아니고 마지막 밤? 어쩐지 이 부부 분위기가 쎄한데요? 그 순간 숙박하시려고요? 네, 방 있나요? 여긴 하룻밤 뜨내기 손님을 안 받아요. 달방이라고 하죠. 최소 한 달 이상 투숙할 수 있는 투숙객만 받거든요. 한 달치 숙박료 낼게요. 아 그럼 들어가셔서 사장님 인터뷰부터 하시죠. 아 꼴랑 방 하나 잡는데 인터뷰식이나 하라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낙원 연식 갔으면 낙원 연식 법을 따라야죠.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까다로운 숙박 절차. 형! 여긴 제 후배인데 오늘부터 투숙할 예정이거든요. 이미 면접을 뚫은 예비 투숙객까지 등장. 오늘 낙원 여인숙 만실임박 직전입니다. 쏘리 쏘리. 그리고 그때 쓰러지기 직전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설마 두 사람인가? 정아, 비상상 아니야. 이거 누구야? 아무래도 이분은 인터뷰 열애가 될 것 같네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 양수까지 터졌어 엄마. 빨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데리고 들어. 너는 덤물 좀 준비하고.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날라고? 아 그럼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내 손으로 받은 애가 여든 넘어. 아니 갑자기 분위기 낙원 산부인과? 고추예요 고추. 베테랑급 산파 복막내 여사 덕분에 무사히 출산. 박하의 아들 열무가 태어납니다. 애기 아빠, 애기 아빠한테 연락해야지. 아들 낳았다고. 이 세상에 없어요. 이틀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고. 열무가 태어나기 이틀 전. 열무야, 아빠랑 엄마는 지금 웨딩 사진 찍으러 가 중이야. 고맙습니다, 열무 아빠. 고맙습니다, 열무 엄마. 시원하게 뻗은 해안도로만큼이나 행복한 날만 뻗어 있을 줄 알았건만. 갑자기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다급한 연락을 받고 회사로 향하던 박하의 남편 진구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응, 울어. 괜찮아. 울어. 몸 추스를 때까지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도 돼. 여기는 그냥 갈 데 없는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또 막차 놓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잠깐 쉬었다 가는 휴게소 같은 데니까. 낙원 여인숙의 새 식구가 된 박하와 열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한편 구성 호텔에서는 신임 경영본부장 나혜준입니다. 우리 구성은 50년 전 나왕삼 회장님께서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더 베스트 호텔에 오른 신화적인 기업입니다. 나왕삼 회장의 열아들 안 부러운 손자, 글로벌한 수재, 혜준의 취임사가 한창입니다. 생각합니다. 아바드 MBA가 다르긴 다르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 로열 패밀리.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명색이 큰 며느리라는 게 집안 걱정, 회사 걱정 눈꼽만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그저 지 쌍판태기 걱정만 하지. 그렇다고 자식 농사를 번듯하게 짓기를 했나. 혜리 너, MBA가 무슨 약자인 줄 알아? 엠! 무슨 약자 들어? 멤버십!
마이크로소프트야. MBC는 아는데 MBA는 모르는 해리. 아니 아마 MBC도 모를 것 같긴 한데.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의 약자. 마이크 아본트 발음으로 해리의 귀를 팍 꺾어놓는 해준. 야! 진정하시고. 누나 욕심내는 건 이해하는데 난 구성의 장선이고 당연히 누구나 인정하는 후계자야. 이 둘은 구성호텔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싸워야 하는 사이죠. 우리 아빠가 장남이셨고 아빠의 딸이자 너보다 누나인 내가 장손이지! 남자친구랑 내 여자친구 골 아픈데 이 회사일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누나 피부 상해. 장난해? 이거 본전도 못 건질 분위기인데요? 난 누나랑 장난하고 싶지 전쟁하고 싶진 않아. 현재 스코어 1-0. 진심이야. To be continued. 어젯밤 일어난 그 시각 구성호텔의 공금을 횡령한 한 직원의 계획된 방화 문제가 뉴스를 탑니다.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흐린다더니. 아랫사람 단속 철저해라. 이 방화 사건을 구실 삼아 속 시끄럽던 회사 일을 해결한 둘째 며느리 인숙. 나란 일도 머리 아프실 텐데 사돈 회사까지 신경 써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인사 전해드려. 감사합니다, 아버님. 친정 아버님께서 손을 좀 쓰셨나 보네?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그런 거 안 통해요. 잘 하시면서. 그런데 이거 어째 구린내가 나죠? 강진구 와이프는 낙원녀 인숙인가 뭔가 하는데 아직 있는 거야? 네, 어쩐 일인지 박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인숙.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반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일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알아요, 알아. 화재 사건이 벌어지던 밤, 인숙은 구성 리조트의 직원이자 박하의 남편 진구를 만났던 것. 그리고는 특별 세무 조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우와, 이게 다 얼마야? 강대리 자네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이제 알겠지? 네, 잘 알았습니다. 결국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박하의 남편은 밀항을 기다리던 창고에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빈소는 마련됐다고 합니다. 부의금이나 넉넉하게 챙겨줘. 알겠습니다. 인숙은 죽은 진구에게 횡령 혐의를 씌우고 자살로 위장시킵니다. 아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것도 모자라 그의 목숨값인 골드바의 행방을 찾는데요. 근데 손이사, 그 가방은 어떻게 됐어? 네? 골드바는 녹아있는 채로라도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 아, 그게 저도 궁금해서 비밀리에 한번 알아봤는데 가방 비슷한 흔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이 어디로 사라졌지? 한편 박하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호텔로 향합니다. 선약 없인 회장님 뵐 수 없다고요. 강진구 대리 와이프가 회장님 뵙기 원한다고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야. 이때 호텔 로비를 지나던 해준의 눈에 들어온 박하. 뭐야?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야? 회장님한테 달렸단 말이에요. 사실 이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귀국하던 날 문전박대당하던 박하를 우연찮게 보게 된 해준. 그녀의 만삭인 배를 보고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저 누구야? 너는 너 알 거 없어. 와, 나 할아버지 수태미나가 20대 못지않은 줄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아니 이분 드라마를 너무 보셨네. 잠깐 당신 정체가 뭐야? 정체라뇨? 뱃속에 아기 어디 갔냐고. 이거 가긴 어딜 가요? 안에 있지. 배좀 봐봐. 아, 이 사람 하버드 출신 맞아? 배는 왜 보자는겨? 아니 배를 잠깐 봐. 박하라는 이름답게 시원하게 급소 어택. 그렇게 오해로 시작된 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릴 거예요. 에? 현재 진행형. 이젠 협박까지 하시네? 뭐요?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겨? 무슨 일 있으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누가요? 저요. 이거 분위기 묘하게 흘러가네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은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썼다 이 말입니까? 야, 그렇죠. 지가 보증이요. 그쪽이 보증하는 걸 누가 믿어? 멀쩡한 사람을 미친놈 취급해놓고서는? 아니 그 지한테 꽃뱀 취급을 했잖아요, 본부장님도. 그만 마음 푸시고 회장님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 높은 자리 있을 때 한 번만 딱. 박하의 딱한 사정을 들은 해준은 나 회장과의 독대를 다이렉트로 성사시킵니다. 도대체 뭐가 알고 싶다는 거야? 남편이랑 마지막 통화였을 때 분명히 회장님 지시로 중국 출장 간다고. 난
그런 지시 한 적 없네. 진구 씨가. 말 대답하지 말고 들어. 그 친구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악성 직원이야. 아, 정하구라면 양잿물을 들이키든 악착같이 돈 벌고 힘 길러서 재수사 요구하고 재판 시작하든지. 알아듣겠어? 야, 잘 알아들었네유. 복수하겠어유. 한편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우재 씨, 그 와이프랑 자식 말이야. 최소한 버림당했다는 느낌을 안 들 거 아니야. 갑자기 자수를 하겠다는 낙원 여인숙 사무실 투숙객 우재. 그는 화재 사건 당시 박하의 남편과 함께 있었던 인물인데요. 불이 크게 났네. 그리고 화재 현장의 목격자는 더 있습니다. 낙원 여인숙 1호실에 묵고 있는 거복과 2호실 만호 금희 부부. 강진구 아내 되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재수사요? 야, 그렇게 보낸 것도 억울한데 누명과장 씌워서 두 번 죽일 순 없슈. 두 번은 없어요. 과연 박하는 무사히 남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눈앞이 깜깜해서 모진 생각을 했습니다. 거 어디야? 구성 모텔이야. 50년 만에 원수가 풀어 이 최거복이가 왔다. 아침부터 기분이 싹 잡쳐. 성질 같아서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호텔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구만. 아, 꽃향기가 나네. 큰 며느리는 물 건너갔고 둘째 며느리 콜 정신 바짝 차리자 간풍기. 인생 한 방이다. 낙원 여인숙과 구성 호텔 두 집안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토요 드라마 두 번은 없다입니다.